예, 7과 문법 두 번째 파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형식 문장을 문장 전환하는 연습을 좀더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죠. 자,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문장 전환이죠. 자, I gave the keys to Sarah. 나는 세라에게 뭐뭐에게 키를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사물이 먼저 나올 경우에는 전치사 더하기 사람의 형태로 나옵니다. 자, 이 순서를 이거를 바꿔볼까요? Sarah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I gave Sarah the keys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형식 문장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와 같이 바꿨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삼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은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to, 요거는 전치사 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to Sarah는 문장 구성 요소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문장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이네 가지만 문장 구성 요소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중에 들지 않는 것이 전치사구 같은 거, 부사구 이런 것들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 이제 이거를 세라 앞에 뭐뭐에게라는 말을 이렇게 투를 써주면은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를 생략해서 쓰던가 아니면 투 세라를 뒤로 보내던가 이와 같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That's my book. 그것은 내 책이다. Can you give it to me? 그것을 나한테 주겠니? 사물, 전치사, 사람. 이렇게 되죠? 사물이 먼저 나오면 전치사를 써주고 사람을 향해서 써줍니다. 자, 근데 Can you give me that book? 이렇게 했어요. 자, 너는 나에게 그 책을 줄수 있겠니? 나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근데요. 자, 요거 순서를 바꿀 때, 이제 순서를 바꿀 때, Can you give, that book to me?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뒤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to를 써주지 말던가, 위에 문장처럼.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의 구조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목적어 대명사인 경우에는 자, 주어 더하기 주어가 빠졌죠. 주어 더하기 동사 사물 전치사 사람의 구조만 가능하다. 자, I gave it to her.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요게 대명사죠? 자, 대명사가 왔을 경우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gave it to her 이렇게 쓰지. 요거 순서를 바꿔서 Give her it 이렇게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명사, it도 대명사, 대명사가 연달아 두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전치사를 이용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here are the keys. 여기 키가 있다. 이제 복수이기 때문에 are를 썼죠. Give them to your father. 그것들을 너의 아빠에게 주어라. 자, 여기 보면은 요 them과 to your father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give your father them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명사는 이와 같이 직접 목적으로서 맨 뒤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요 대명사 사물은 그러니까 사물이 뒤로 가게 돼서 삼형식 문장을 쓸 때, 자, 이와 같이 쓸 수가 없다는 거. 이 틀린 표현이라는 걸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간접 목적어죠. 이게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있어서 뒤에 있는데 그게 대명사일 때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써보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항상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걸 순서를 바꿀 때는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올 때는 전치사를 꼭 써주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야 된다는 거. 이 구조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직접 목적어는 요거는 대명사를 쓸 수가 없다는 거, 요거를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형식 문장을 다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